우령의 유디오. 목적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서오세요. 저희 택시는 처음이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릴 택시기사 우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슬슬 출발해 볼까요? 가시는 동안 여러분의 귀가 심심하지 않도록 제가 택시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이 되고 정말 당황스러웠던 택시 안 최악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벨트 꼭 차주세요. 첫 번째 유형은요. 빨간불처럼 레드카드 한 장을 휙 던지고 싶었던 난 그런 법 모르겠고 유형인데요. 제가 친구들이랑 인천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인천에 도착해서 숙소에 가려고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님이 안내견을 보자마자 걔 안 돼요를 외치신 거죠. 택시 앞에서 한 5분? 안내견은 탈 수 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을 주고 받다가 기사님이 아 타세요를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택시 안에 올랐는데 그때부터 폭풍 같은 잔소리가, 제가 잔소리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더 심했어요. 안내견 대중교통 이용하는 건 아는데 택시는 아니다. 다른 손님들도 케이지에 넣는다. 내가 아가씨들 내리면 바로 회사에 따질 거다. 이런 말들을 가는 내내 끊임없이 하셨는데요. 저도 네, 안내견 택시 탈 수 있어요. 네, 저도 택시 내리면 회사에 전화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을 계속 했죠. 정말 밀려오는 화를 꾹꾹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택시가 외국 기업인데 그런 법 없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데 일단 국내 기업 택시였고요. 외국이든 국내든 안내견은 대중교통 모든 시설, 택시, 비행기 모두 탈 수 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말 부글부글했던 사건이었네요. 분명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비슷한 유형으로 꽉 막힌 도로처럼 듣기만 해도 답답한 내 딸 같아서 그래 유형도 있는데요. 그날도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안내견과 저를 보신 기사님이 바로 걔 안 돼를 외치셨고 겨우 택시에 올랐는데 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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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한 100번은 하신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보다 못해서 같이 택시에 탔는데 욕도 하셨다가 화도 내셨다가 내가 내 딸 같아서 태워준 거야 라는 말을 다시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딸 같아서 딱 해서 태워준 거지 아님 안 돼. 이 말을 듣는데 진짜 딸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유형은요.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유형인데요. 이건 제가 혼자 흰 지팡이 보행을 했을 때 일이에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차가 멈췄는데 내리기 전에 기사님께 여기가 땡땡 건물 바로 안 맞나요? 라고 물어봤죠. 안 그러면 앞에서 헤매거나 정확히 어떤 위치에 내렸는지 몰라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기사님이 저 앞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돼.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 보여서 저쪽이라고 하시면 잘 모르는데 다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여쭤봐도 빨리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좀 불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내려서 길을 잃어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진짜 몇 미터는 더 걸어가야 했던 곳에 내려주신 적도 있고 아예 다른 동에 내려주신 적도 있고 집 앞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바쁘신 건 알지만 그래도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택시를 불렀을 때도 차가 도착했을 때 바로 앞에서 멈춰주시거나 안내보행을 해주시면 쉽게 차를 찾을 수 있는데요. 도로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오세요를 외치시거나 크락션만 빵빵 울리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어디로 가야 하죠를 계속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요. 무대포 드라이버 유형인데요. 이건 정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어요. 콜택시를 불렀는데 도로에 서 있는 안내경과 저를 보시고 창문을 찡 여시더니 다른 차 타세요를 말하시고 그대로 휙 지나가셨습니다. 정말 붙잡을 틈도 없이 가셨어요. 저는 차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아니면 정말 더운 날에 그러면 벙 뜬달까요? 다른 차를 또 다시 불러야죠. 가셨으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저의 기준에서 정말 최악의 택시 빌런 썰을 풀어보았는데요.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택시를 부르면 되잖아 라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사건들은 장애인 택시, 일반 택시 모두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고요. 택시든 버스든 지하철이든 장애인들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정말 자유롭고 불편함 없이 많은 곳을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런 상황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적지까지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